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카타르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 국내 조선 기업들이 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인데요. 어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이 총 6척을 수주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 2020년 계약 당시보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달리 선가가 최근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저가 수주 우려가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는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는 거의 2배 가까이 증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올해 총 20척을 시작으로 매년 2, 30척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선주들의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도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의 메타버스 비전인 카카오 유니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카카오 유니버스의 첫 단추로 오픈 링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텍스트 위주였던 이 카카오 서비스들을 이미지와 영상을 넘어 가상현실까지 확대해 메타버스 환경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미 있는 서비스에 기존 일부 기능만 추가해서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붙인 키워드 장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카카오의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카카오의 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회사인 범한 퓨얼셀이 지난 2, 3일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상단인 4만 원으로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751대 1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이 IPO 침체기에서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일반 청약이 시작이 되고 17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 범한 퓨얼셀은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 자금으로 제2공장과 장비 증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5%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장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에 비해서 다소 과하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앞으로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4680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4680 배터리는 지난 2020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배터리 대회에서 소개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데요. 최근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샘플을 보내고 내년 3월 양산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는 5배, 출력은 6배 높이고 또 주행거리는 16% 상향시켰다고 하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테슬라가 제시한 신규 원통형 폼팩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 4680 배터리 개발을 시사를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소형을 넘어서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이 4개국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분야의 기술 개발 경쟁들, 계속해서 소식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 뉴스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